여러분, 앞으로 저녁밥은 이거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채식주의자 할 거예요. 고기 끊고 건강을 위해서. 생긴 거 보니까 딱 오늘 하루 먹겠네. 리리운 기억해. 아, 레몬 다 뿌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짜 야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돼지라 놀려가지고. 지 마시라고 죽겠냐 식구가. 이러고 있다가 만두 먹음. 아, 절대 아니야. 다이어트하게 교양 있게 먹을게요. 우삼겹에 비빔면 조지는 거 어떠냐고? 유혹하지 마. 나 이제부터 진짜 살 존나 뺄 거야. 3개월 뒤에 헬스 트레이너 몸 돼 있다. 아, 화요일은 다이어트 안 할게요. 그날은 24시간 사냥 방송이라서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아, 인정해야지. 24시간 사냥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만 먹고 뚜데기만 먹고 살아요? 아, 그건 아예 오바예요. 앞으로 채식주의자 할 거예요. 방송 돌아왔는데 웬 거지 새끼가 뭐라고? 야발조나? 시비거지 마세요. 아, 근데 내가 다이어트는 농담이고 샐러드를 이제 하루에 한 끼 평생 먹으려고요. 평생!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면 이 혈관에 육식이나 이런 게 안 좋아요. 요즘 혈관 질환들이 많잖아. 그래서 좀 건강 좀 챙기면서 살라고.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아, 오늘 썬데이 몬컬이라서 몬스터 컬렉션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제 얼굴은 좀 씻지 않고 와가지고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안 채워져 있는 거 채울게요. 블루 머시맘 잡으러 갑니다. 아, 모험가 궁수 링크 쓰세요. 아, 네네. 됐죠? 블루 머시맘. 없네? 아니, 평소에 많은데? 어? 어? 뭐야? 아, 컨텐츠 멸망 아니에요. 네. 회피하는 와일드 보어. 회피하는 와일드 보어 잡으러 갈게요. 아, 이거 몬커를 내가 언젠가는 전부 다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레벨 높아서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안 돼요? 안 나와? 지금 치면? 안 되겠다. 회피하는 와일드 보어 매우 살찐 돼지 식신 블루 머신맘 호재 만개로 삽니다. 이럴 땐 돈으로 박치기 하는 게 빨라. 잠깐만요. 페어리 슬라임 얘도 엘리트인가요? 일단 이 마법책은 잠몹이잖아. 얘를 가야 되겠다. 오케이. 몬컬 오늘 이벤트라서 금방 채울 듯? 한 30초당 한 마리? 안 차는 느낌인데? 아니, 안 뜨네. 아니, 이벤트는 금방 차지 않나요? 왜 이렇게 안 뜨냐? 여러분, 몬스터 컬렉션이 사실상 쓰잘데기 없잖아요. 좀 의미가 부여되게 나는 여기 캐릭터 창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몬컬 하시는 분들이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뭐 특별한 보상을 넣어주는 거는 강제성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 정도는 해주면은 몬컬 유저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쉽네. 아, 넘어가야 되네. 네, 오늘 몬컬 이벤트 몇 배인데요, 여러분? 5배? 와, 5배면 높네. 그럼 몬스터 컬렉션을 다 하면은 좋은 이유가 뭐야? 포켓몬빵 스티커 느낌이야. 아, 오케이, 이해했다. 한 방에 포켓몬빵? 아, 스티커 느낌. 와, 진짜 안 되네. 보스몹 위주로 먼저 하라고? 아, 이럴 때 봐. 아, 보스몹. 야, 그럼 보스를 좀 위주로 먼저 하자. 이거 안 나오네. 아, 요거부터 하자. 요거부터. 안 떴고요. 안 떴고요. 안 떴고요. 안 떴고요. 원래 이렇게 안 떠요, 보스도? 오! 잘 되네. 몽컬 하나 채웠다. 다음 보스. 검은 바이킹. 야, 검바지. Hello. 맞네. 튜토리얼 몹으로만 깰 수 있는 몹 있다고? 그게 뭐예요? 통나무 들고 있는 애? 아, 얘 바이킹 군단이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퀘스트를 완료한 건가 이미? 아, 다른 캐릭으로 이미 완료한 거라서? 나중에 대벤저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하나하나 채우고 있습니다. 블러디 퀸이 안 돼 있네요. 이것도 하러 갈게요, 여러분. 아씨! 안 떴는데? 아, 아니, 꼭 먼저 해야 될 것들 없나요?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야, 씨, 너무 많은데? 무신은 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깐만요. 파파픽시? 이거 설마 루디 파큐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올비 파큐? 교도관 아니면 할만하네요. 아니가 네 번째 탑이었나? 다섯 번째 탑이었나? 이었나? 이 이피아 퀘스트를 다 깨야 저기 들어가지는 건가? 안 되겠다. 루디 파키 하러 가자. 루디 파키 하러 갈게요. 못 해먹겠네요 여러분. 자 루디 파키 할 사람 월드 파큐에 요거 하면 되죠. 아니 근데 이거는 커니시티인데 지금 올비 파키 없어요? 녹화를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녹화 뭐 삭제할게요 여러분. 아니 이거 좀 유튜브 올리기 좀 그래요. 근데 너무 귀찮네요. 1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타포스 안 하나요? 스타포스 할 매소가 없습니다. 네. 아이템이 팔려서 매소가 생겨야 하는 거지. 얘 보스 안 했는데? 아 잡보스 안 했네. 이 잡보스도 다 잡으면 한 2억 나와요. 먼 날 데벤저로 비벼서 잡기 하자. 진일라 비벼서 잡기 이런 거. 저 방송 안 키면 취미 생활이 드라마 보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이 정도? 최근에 읽은 책 5권만 말해주세요. 보실게요. 내가 독서랑 안 어울린다고?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팬텀 껴줄 거야 팬텀. 아, RT가 에디030은 판다는데 가격이 뒤지게 비쌉니다. 자, 뒤지게 비싸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졸라 잘 떠서 RT 오열하는 거 보고 싶은데. 내가 힘들게 깎아서 한 가격 그대로 팔아줬는데 1만 더 파네. RT야, 너 오늘 잠 못 자. 보여줄게. 이걸로 에디030 띄우는 거. 너무 안 떠서 좀 자시 좀 갔다 올게요. 자, 큐브 안 뜨면 자시에서 좀 잘 떠가지고 등업이. 그렇지 레전드. 자 공격 3줄 갑니다. 간바스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팬텀 접은 거 아닙니다. 썩썩이님 펜가이 고맙습니다. 하나도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당연히 읽죠. 네, 한 개만 써도 읽습니다. 예. 난 한 개 쏠 때 안 읽어주던데 너는 닉네임이 여탕 속 옵저버잖아 이 X끼야. 당연히 안 읽지. 닉네임 수준하고는 여탕 속 옵저버가 뭐야. 제발 공격 3줄 제발. 공 두 줄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아 RT 놀라 자빠지는 꼴 보고 싶은데 진짜. 예 유니온 캐릭들 왔구 봐라. 저렇게 관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이제 블레서랑 팬텀이 해방이 2개월 남았거든요 여러분. 나도 이제도 내리는 버튼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스포할게요. 블랙큐브로 위점 033 퍼뜨고 에디 030 뜨고 더 캐충 안하고 완성한 다음에 RT7 구독 5열 불큐 있는 거 돌려보겠습니다 슈님. 자, 공 세 줄 뜨면은 공개하는 식으로 갈게요. 이탈 공개하는 식으로. 공 세 줄이 안 뜰 건데 뭔 소리. 아 무조건 떠. 감사합니다. 형님한테 좋은 옵션 뜨면 제 일도 아닌데 제가 기뻐요. 아이고 공공님 고맙습니다. 10개의 응원 감사합니다. 형님한테 좋은 옵션 뜨면 제 일도 아닌데 제가 편해요. 닥쳐라. 알키야 미리 말할게. 공격력 33% 잘 가져갈게. 아 스택 지렸어. 아 갸삭 마력씨. 이탈은 아니야. 일단 편한. 형님 목소리 섹시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요즘 목소리 섹시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다. 저런 건 꼭 믿는다고? 와 크크크. 얼굴 믿고 너무 대충 돌리시네. 큐뷰 하나 드릴게요. 아 지금 큐뷰 렉 걸려가지고 못 준다. 미안해요. 아 근데 진짜 렉 걸려서 안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와 개한떠. 아 댐댐공 씨. 아 저게 첫째 줄이 공 12% 떴으면은 확률 높은데. 아 바로 RT 앞구르기 3번 하는 건데. 34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공공방 노이탈 같은 거나 띄워서 써. 33이다 나이 올려치기 하지 마라 돼지고 싶지 않으면.
데몬 어벤져 불타는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거 전체 이용가 게임인데 감성 파괴야. 형이 전체 이용가에 서울 집값 쓴 게 더 잔인한데?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일단은 원래는 이건 해방하고 큐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대로 놔뒀다가 팬텀 해방하면은 그때 다시 하죠.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녹화 좀 자르도록 할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